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우암도에 화분을 지금 주문해 봤습니다. 우선 장미 꽃다리분 좀 넉넉한 거두 개랑 이렇게 베란다에서 쓰기 적당한 이런 사이즈의 화분을 다섯 개랑 총 7개 해서 주문해 봤는데요. 제가 여기 꽃다리분이 이뻐서 주문했는데 역시나 이 장미꽃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. 요 다섯 개는 랜덤으로 보내주신다 해서 각한 개씩 다섯 개 보내주셨는데 여기 다섯 개 해서 3만 원이에요. 하나에 6천 원 꼴 치죠. 그중에서도 요 장미꽃다리랑 리본분이랑 예쁜 것 같아요. 해바라기도 괜찮아요. 근데 역시 저도 여자인지라 장미꽃이 이뻐 보이네요.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까요? 혹시 참고 되실까 해서요. 요거는 윗구경이 10cm예요. 높이가 굽다리까지 하면 8cm 조금 넘어요. 9cm는 안 되고. 거의 다섯 개 사이즈는 비슷해요. 비슷하고, 아래쪽이 살짝이 좁고, 위로 이렇게 나팔처럼 살짝이 퍼져 있어서 아주 우리 빨간 포트, 개들 신기는 너무 넉넉한 것 같아요. 와, 많이 넉넉해요. 여기 구경이 커가지고요. 보통 뭐, 2,000원짜리 같은 건 풍성하게 심으려면 한두 포트 정도? 심으면 2분에 딱 맞을 것 같아요. 요 다섯 개는 똑같아요, 사이즈가. 가격적으로 괜찮고, 이게 굉장히 이게 반질반질하게 그 유약이 칠해져 있지 않아서, 숨을 잘쉴것 같아요. 이게 같이 붙어 있고요. 이게 굽 떨어질 염려는 없네요. 물구멍도 뭐 시원스럽고 전체적인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요 분은 가벼워요. 저 무거운 분이 베란다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죠. 키핑장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. 또 예쁜 것 같아요. 꽃들이 화초든지 다육이든지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반짐도 좋을 것 같고 외관도 괜찮아요. 그리고 요걸 두 개로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두개 세트로 하는 것이 이뻐 보일 것 같아서 두개 하나에 12,000원씩 이거 세일가랍니다. 12,000원씩 해서 제가 세트로 보내달라 말씀해 드렸더니 하나는 약간 낮으면서 넓은 거, 하나는 약간 동그스름하게 생긴 거 이렇게 두 개, 똑같진 않아요. 두개 보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여기 요렇게 생긴 애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배가 볼록하면서 예뻐요. 요 아이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요. 또 취향마다 다 다르겠죠. 용도마다 틀리고. 이 애는 좀, 합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구경을 한번 재볼까요? 오늘 15cm 나와요. 15cm. 높이가 10cm 정도 나오고요. 또 여기 또 하나는, 구경이 12cm 나오고요. 높이도 12cm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저 처음으로 우암도에 화분을 제가 주문해 봤습니다. 우리 절친 뽀쟁이 아니 뽀쟁이도 절친 맞죠? 우리 깨비 사육맘이 하도 좋다고, 이쁘다고, 좋다고 하셨어. 저도 구매해 봤는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배송도 완전 총알 배송으로 왔었어요. 이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우암도의 화분 혹시나
찾으시는 분들께 정보가 될까 싶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, 오늘 우암도의 화분 소개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